안녕하세요. 다이아미아트 센터 부산점입니다. 문의를 어떤 이제 원장님께서 주셔가지고 이건 좀 올려봐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 러프젤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러프젤은 이렇게 R로 시작하는 젤이에요. 그래서 요 애는 탑을 안 해도 되는 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다가 두께 보강을 항상 잘 해주고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는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용할 게 RB를 사용을 할 건데요. 얘를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러프젤 모두 가능하시니까요. 그래서 밑에서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요즘에 되게 손님들이 베이스 한 번에 컬러 한 번에 컬러 투콧에 뭐 이렇게 탑만 해가지고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위에 뭐 오버레이나 탑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탑을 안 하면 그리고 그 글리터의 반짝임을 위해서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이렇게 밑에서 보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라를 바르고 베이직실을 발랐어요. 자, 베이직실은 이렇게 1초 만에 큐어가 돼요. 각 큐어만 살짝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칼라 바로 바르셔도 돼요. 이렇게 가능한 젤이라 되게 뭐 저희 핀큐어 있잖아요. 그걸로도 되게 딱 바로 큐어 하실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큐어를 하고요. 자, 요게 RB입니다. 그래서 러프젤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 요 RB인데 네, 요거를 이제 이어서 RB를 가지고 얘는 꼭 스파츌라로 뜨셔야 돼요. 브러쉬로 뜨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보면 이렇게 약간 점도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색깔 그대로 일단은 쓸 거예요. 오늘은 색깔을 통제를 안 섞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베이직실 한 방울을 살짝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얘의 점도도 맞추고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의 응집력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일단 베이직실을 이렇게 섞어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점도가 나오도록 일단 만드세요. 근데 너무 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묽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되직하지 않도록 그거를 좀 맞추시려면 한 세 번 정도만 해보시면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쵸? 제가 요거를 칼라를 지금 투콧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점도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3호 브러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브러쉬로 사용을 해야 얘가 제대로 발리겠죠. 금방 저희 애기가 오늘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이제 유치원을 안 갔어요. 근데 엄마가 조용히 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동차를 딸그락딸그락 걸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라고 했더니 아빠가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라 했더니 삐져가지고 갔어요. 5살이라서 요즘 좀 민감해요. 자, 얘는 요렇게 천천히 내려주셔야 돼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막 세게 확확 내리버리면 양이 이렇게 딱 앞머물고 그냥 막 쓸려 내려와요. 결이 져도 돼요. 그냥 요대로 큐어를 1분 30초에서 2분까지 스트레이트로 해주셔야 돼요. 얘를 했다가 전화 받는다고 살짝 뺐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 안 돼요.
러프젤은 좀 중간에 한번 큐어 시간을 끊어버리면 큐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스펀지 준비해 주시고요. 실린더 브러쉬 6번 준비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은 이제 방송이니까 큐어 됐다고 치고 자 그런 다음에 토콧을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두꺼운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이제 전체적인 두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손님이 해서 오래가는 정도의 그 전체적인 우리가 아트도 하고 뭐 하고 했을 때 그 두께를 생각을 하면 얘가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요거를 한 이렇게 두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껍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00%가 좋거든요. 뭐 이거 써가지고 뭐 오래 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이 사람은 좀 빨리 떨어졌다고 하고 저 사람은 빨리 안 떨어졌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이 손을 많이 쓴 거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됐든 저 사람이 됐든 다 오래가고 그런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샵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훨씬 좋거든요. 그냥 많이 판매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는 보여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레이어드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지만 이 부분에 몇 개 정도는 또 빠져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그 점은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다 들어가니까 자 여기서 니트 아트를 할 건데 니트의 느낌을 좀 내기에 제일 좋은 게 트로피칼이라는 요 샤이니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이쁘다라고 잘 손님들이 못 느끼시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귀여운 느낌을 내기 시작하면은 엄청 다른 느낌이 이제 생겨요.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요코예요. 요코. 요코로 담뱃재 떨듯이 이렇게 참고로 전 담배는 피지 않지만 이렇게 담뱃재를 털어주듯이 이렇게 털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알들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고 박혀요. 자, 그 다음 초록색도 조금 섞어볼게요. 근데 이제 러프젤의 이 트로피칼이 단종이 돼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끝나면 이제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해주시고 나서 스펀지로 두 가지를 섞은 다음에 눌러주시는데 자 트위드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니트 아트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얘를 좀 많이 꼭꼭 좀 빤빤하게 만들어줘야 내가 만들어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꼭 눌러준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전혀 요철 없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큐어를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큐어가 되는 동안 러프젤 남았던 거 있죠? 여기다가 베이직실을 섞어가지고 많이 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묽게 만들어서 내가 컨트롤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렇게 섞어서 색깔은 흰색을 써도 되고 그죠? 자, 한 이 정도 묽기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기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한 걸 빼서
알콜이나 클렌저로 얘를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치듯이만 닦으면 안 돼요. 왜냐면 손님은 집에 가서 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탑재를 안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갈듯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키친페이퍼가 찢어지도록 얘를 갈아주듯이 이렇게 닦아줘야, 아 정말 떨어질 만한 애들은 다 떨어지구나, 그리고 단단하게 붙는 애들은 정말 단단하게 붙었구나 라고 손님이 안심하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훨씬 표면이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아트가 들어갑니다. 해주고 더스트 브러쉬로 꼼꼼하게 털어주고, 그런 다음 브러쉬는 1호 브러쉬로 사용을 할게요. 자, 저희가 그 이 니트 아트 한 게 있어요. 선생님 니트 아트 한 거 아트판 좀 주세요. 니트 아트 한 게 얇게 나오는 니트도 있고, 지금 러프젤로 하는 건 약간 두껍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싶어서 조금 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니트들, 아트들 이렇게 얇게 뽑아내는 애들인데, 이제 러프젤은 조금 두께가 있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두께 있는 건 또 그 나름대로 귀여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브러쉬를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아서 1호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묻혀줍니다. 자, 그런 다음 내가 하고 싶은 모양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모양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선을 한번 다 그어주고요. 자, 얇게 양을 많이 묻히지 말고 선을 얇게 그려서 밀착을 시켜주세요. 왜냐면 샤이니지 사이사이에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다 박혀줘야 얘네들이 안 빠지고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약간 점도가 있다고 해서 그냥 쭉 올려버리면, 그냥 두께감이 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 올려버리면 툭툭툭툭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밑에 밀착을 주고, 자, 그러면 한 줄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큐어를 하고요. 뭐 한 번에 큐어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한 손 한 손씩 하잖아요.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이렇게. 그러면 한 손가락 먼저 만들어 놓고 큐어하는 동안 나머지 한 손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다가 중간에 제가 그 빼지 말라고 했잖아요, 초수를. 그러니까 할 때 이렇게 연달아서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만들고 그 위주머니 같은 걸로 해볼게요. 위주머니를 할 때도 가이드선을 먼저 해놓고 하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가이드선을 자로 밀착을 완전히 시켜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양을 주면 지 혼자 안 와서 셀프 레벨링이 돼요. 양을 위에다 얹으면. 좀 양이 없는 곳은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멈춰서 양을 더 올리면 이렇게 양이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하고 또 큐어하고. 베이직 실을 섞었기 때문에 큐어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게 돼요.
위 모양을 해볼게요. 자, 중간부터 하는 게 이뻐요. 자, 동글동글동글동글 여러 번 동글동글하면 밀착도 되면서 그죠? 눌러지고 양도 생기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얘를 꾹꾹 눌러가면서 끝에서 잡아당기고 여기서도 위에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있어도 얘가 광개 시제가 많아서 되게 큐어가 잘 돼요. 자, 이렇게 또다시 동글동글동글동글 막 빨리 퍼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꾹꾹 눌러가면서 밀착시키고, 얘는 약간 니트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죠? 모양이 크기가 커지게, 왜냐면 입자가 크기 때문에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작게도 가능하긴 한데, 시간이 그러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두 개. 세 개.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가을철이 되니까 손이 진짜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뷰엔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크레용이 많이 팔리나 봐요. 샵에서. 크레용을 뭐 30개씩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다 해도 될것 같죠? 그죠? 많이 안 퍼지죠? 밑에 글리터가 있어가지고 아예 퍼지질 않네요. 저 근데 오늘 처음 해봐요, 이거. 러프젤은 러프젤로 니트 핫하는 거는 이제 저희 손님께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찍어야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런 분은 배신을 안 하겠죠. 요즘 진짜 배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귀엽다,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점으로 콩콩콩 찍어서 돌리고, 찍어서 돌리고, 찍어서 돌리고, 찍어서, 돌리고, 이렇게 하면, 딱, 그, 두께가 남으니까, 이렇게, 하고, 큐어를 좀 할게요. 큐어를
표어를 하고요. 그러면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여기다가 그 다른 색깔로 제가 그 전에 찍었던 러프질처럼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할게요. 모양은 여러 가지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또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손님 오기 전에 막 한번 찍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오시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요. 이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찍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게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저희 이사가거든요. 그래서 이삿짐도 써야 되고 해서 마음이 많이 바쁩니다, 요즘. 이사가면 한번 오세요. 가까우신 분들은. 자, 니트 뭐 요렇게 맞출 수 있겠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큐어를 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좀 이런 얇은 스타일들을 이런 스타일들을 좀 선호하거든요. 이런 느낌을. 근데 이제 그 지금 보여드린 거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니까 다 근데 스타일이 틀리셔가지고 그죠? 다들 하시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 틀리셔서 이제 지금 러프젤도 제가 뭐 두 가지 섞는 거 아니고 색깔 다 바르고 나서 거기다 또 섞어서 썼잖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재료도 아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러프젤이 되게 그 좀 예쁘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1분 30초 큐어 다 되면 이렇게 닦아서 손님은 그냥 탑 안 하고 보내면 끝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은 그냥 되게 완전, 이렇게 겨울 느낌이 나는 그런 젤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냥 질감만 잘 맞춰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선은 다치지 않게 항상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저희 마이크로파일러 하시면 갈리면서도 버퍼도 같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만져지는 엠보의 느낌이 이제 있는 니트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좋아요 해주시고요. 모르는 부분은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